하늘. 네, 원정 갔다 오면은 너무 반갑고 보고 싶고 또 네, 여자친구 다시 만나는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어서 약간 뭐 좀 약간 주말 부부 느낌. 네, 그렇죠. 이렇게 되면은 신동엽 씨가 야구를 시작하겠는데요? 신동엽 씨가 야구를 시작하겠는데요? 예. 어렸을 때 했어야 되는데. 제가 이제 죽을 때까지 가져가야 되는 거는 연기자라는 꿈을 포기하고 저한테 온 거잖아요. 포기 아니에요. 잠시 접었어요. 그렇죠. 잠시. 네. 잠시 접은 거잖아요. 네. 만약에 제가 만약에 제 꿈을 야구라는 직업을 한 사람을 위해서 제가 그 길을 선택해야 된다면 저는 못했을 것 같아요. 솔직한 제 심정은 저를 위해서 양보해 준 것 같아서 저는 항상 평생 이 빚은 갖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. 고마움을 많이 느끼시나 봐요. 네. 골든글러브 받으셨잖아요. 외야수 분. 축하드려요. 네, 기아 타이거즈의 이용규 선수. 네, 축하드리고요. 저희 부모님 못지않게 제 팬이 돼주신 저희 장인, 장모님 그리고 홈경기가 끝나면 매일 저를 위해서 너무나 정성스럽게 밥상을 차려주는 저의 하나밖에 없는 유하나 여신 저희 와이프에게 이 영광을 돌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와, 상금이 얼마나 돼요, 골든글러브? 아, 그거는 상금이 하나도 없어요. 근데 프로야구 선수가 가장 갖고 싶어하는 그렇죠. 네, 가장 명예로운. 네. 제가 받을 줄 알았으면 와이프를 데리고 좋은 자리니까 가서 네, 좀 하고 싶었는데 못 받을 것 같더라고요 느낌이. 네. 근데 괜히 또 데리고 가서 또 사진 찍히고 뭐 사람들 보고 하는데 받으면 다행스러운데 만약 못 받았을 경우에는 좀 또 분위기가 좀 난감해질 것 같아서. 뭐야 네. 받지도 못했는데 부인하고 같이 왔어. 네. 옷 봤어 옷 봤어 자기가 받는 줄 알고 있었나 봐. 사람들 왜 이렇게 꾸미고 왔대? 근데 집에 가서 저희 아버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. 집에서 또 난리 났었다고 그런 얘기 말씀하시더라고요. 엄청 울었어요. 그 이름 불리는 순간에 전혀 예상을 하지 못해가지고 사실 저는 저 데리고 갈 줄 알고 무슨 옷 입을까 이런 거 생각 엄청 했거든요. 준비했어. 근데 바로 전날에 안 받을 것 같으니까 오지 말라고 그래서 집에서 그냥 시아버님이랑 시어머님이랑 TV를 보는데 이름 딱 불리는 순간에 뭐 여러 가지 감정이 들면서 그 속에 아, 갈 걸. 나 이쁜 옷 입고 갈 걸. 그러니까.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, 사실.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진짜 서로서로, 서로서로 결혼을 참 잘했다는 맞아요. 생각이 드네요. 우리 이용규 씨가 하나 씨에게 한 말씀 하고, 또 하나 씨도 남편에게. 그 다음에 이제 격정적인 키스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. 해보니까. 조금 지금은 많이 부족하고, 또 올해 중요한 시기고 또 앞으로 살 날이 훨씬 더 많고 힘든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아까 말했다시피 너한테 평생 갚지 못할 빚을 지고 있으니까 항상 사랑하고 올해 FA니까 로또 맞게 해줄게. 행복하자. 아 여보 다른 거는 다 필요 없고 그냥 건강하게 오래 보내줬으면 좋겠고 로또 맞게 해주세요. 얼마 전에 저도 뭐 기사를 통해서 네. 잠깐 네, 한 4년 전쯤에 유방암 3기 진단 받으시고 수술하셨는데 한 1년간 괜찮으셨는데요. 그 이후에 다시 재발이 되고 전이가 되셔가지고 또 1년 넘게 항암 치료하시다가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어요. 아무래도 오늘 여성분들 굉장히 많이 오셨는데 네. 그 여자들은 엄마한테 더 애틋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런 것도 있고 저는 또래 친구들보다는 먼저 엄마를 보낸 입장으로서 후회되는 것들, 이것만큼 좀 더 했으면 좋았던 것들, 아쉬운 점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,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적어봤고, 조금이나마 이제
곁에 어머니 아버님 계신 분들이 후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좀 도움을 드릴까 이렇게 적어봤어요.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면서도 못하는 부분이 많거든요. 효도해야지 다 생각은 하시죠.